안녕하세요, 임준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뭐뭐 기 짝이 없다 이 문법을 가지고 왔습니다. 뭐뭐 기 짝이 없다는요, 형용사와 연결이 되는 건데, 이 형용사의 정도가 아주 크다, 매우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선생님, 그런데 뭐뭐 기 짝이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여러분들이 뭐뭐 기 그지 없다 이런 표현들을 공부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가르쳐 드렸죠. 그것과 똑같은 뜻입니다. 자, 그지 없다를 얘기할 때는요, 끝이, 그 정도가 끝이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죠. 그럼 짝이 없다라는 건 뭘까요? 그 정도가 아주 커서, 아주 높아서 비교할 만한 파트너, 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매우, 아주, 정말 참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. 비교할 데가 없을 만큼 정도가 매우 심함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비교하는 거, 파트너를요, 짝이라고 표현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, 파트너가 없다, 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. 제가 방을 정리하다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. 사진을 보니까 20년 전의 사진이에요. 제가 아주 젊었을 때의 사진이죠. 젊었을 때니까 지금보다 멋있었을까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정말 정말 너무너무 촌스러웠어요. 좀 부끄러울 정도로 촌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20년 전 사진을 봤는데 사진 속 저와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촌스러웠어요. 촌스럽기 짝이 없었어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.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요, 그런 것들을 사연이라고 얘기하죠. 자,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니까요, 너무 불쌍해요. 어떡해.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더라고요. 무슨 뜻이에요?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.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모두들 일찍 왔는데 나만 늦게 갔어요. 나 혼자 지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요, 너무 부끄러웠습니다.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모두들 일찍 왔는데 나만 지각을 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. 이렇게 표현해요. 자,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가요,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. 오, 그 친구네.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요, 너무 기쁘죠. 너무 반갑고요. 그럴 때 기쁘기 짝이 없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.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너무 기뻤어요. 기쁘기 짝이 없었어요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자, 이번에 회사에 부장님이 바뀝니다. 그런데 그 부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니까요, 이 부장님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굉장히 꼼꼼하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. 특히 밑에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. 정말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에요. 너무 까다롭다. 그런데 까다롭기 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? 아휴, 어떡하지? 이럴 때 아주 아주 막막하죠.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? 막막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이번에 부장님이 바뀐다는데 새로 오시는 부장님이 까다롭기 짝이 없다고 소문이 자자하다. 정말 막막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자, 오늘은 뭐뭐기 짝이 없다, 비교할 데가 없을 만큼 정도가 매우 심하다, 아주 매우 정말 무척 엄청 엄청나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.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